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요셉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형들의 배신으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어느덧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그 집의 가정 총리가 됩니다. 그 후에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라 거의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갇힌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정치범들 사이에서 총리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처한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요셉을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났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요셉처럼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친밀함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셨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왕 앞에 선 죄수 요셉은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13년간 자신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체 없이 왕의 꿈을 해석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이 당면하게 될 문제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과 대안까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해몽의 능력만이 아니라 좋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14년 동안 바로 왕의 정치적인 동반자가 되었던 것이고 애굽의 권력자가 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번성해서 후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한번 보시죠. 요셉은 바로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33절이죠. 바로의 권위를 위임받아 모든 것을 지휘할 책임자를 두라. 둘째, 34절입니다. 지역별로 감독을 두어서 총 책임자를 돕게 하라. 셋째, 35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급망을 구축하라. 요셉은 풍년이 지속되는 7년 동안 총 생산량의 5분의 1의 곡식을 비축해서 그 후에 있을 7년간의 흉년에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비축한 곡식을 바로가 있는 곳으로 가져오지 말고 각 성읍에 갈무리하여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셉은 단순히 곡식을 비축하는 것만이 아니라 흉년의 때에 그 곡식을 최대한 원활하게 보급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구축하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했고 해석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세밀하게 대안까지 제안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경제학 교수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온 사람처럼 애굽의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기가 막힌 프리젠테이션 경제 정책 발표를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해몽과 제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가 한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별명을 다른 사람도 아닌 애굽의 왕이 지어줬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3년 만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 말은 13년간 하나님을 붙잡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아,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전과 반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울까요?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그냥 썩은 것이 아니었어요. 13년간의 그 훈련과 준비의 힘으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총리 요셉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요셉이 그날 찬양을 불렀다면 이 찬양을 불렀을 것 같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서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산에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울퉁불퉁 험난한 길을 13년 동안 걸었던 요셉을 단번에 세우셔서 꽃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세우신 그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과의 평생 동안 친밀함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 꼭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 삼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말씀 삼 예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듣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구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